식사 후에 어디부터 가? 예? 성추행 피해 주장에서 우리 성당 총무부장 며칠 전에 만났다면서요? 이번엔 제대로 쫄라고. 좀 다고 엄연한 진실이 없어지겠습니까? 주영사님? 네? 너 살면서 소갈비뼈로 대가리 찍혀본 적 있어? 에이, 또 왜 그래요? 뭐 말만 하면 찍어버린다, 패버린다. 그러니까 진실, 사실 같은 단어들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형사하고 가장 밀접한 단어가 진실이고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 성질모양은 진짜 주변에 모든 게 흉기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고춧가루를 뿌린다거나 나가리를 꾀할 시간 그때 진짜 불지옥 현혹하는 거다. 신부님, 내가 형사고 내가 수사를 하는 겁니다. 신부님은 그냥 업저버, 관찰자. 예? 너나 관찰하고 아무튼 치재지 마. 내가 밀가루 반죽이야. 치대기, 치대기. 뭘 치대? 밀가루는 치대지. 다 들린잖아. 뭐라고? 아니, 밥 먹는 소리 쩝쩝쩝쩝쩝쩝쩝. 조용히 먹어. 밥도 내지 안 배워. 소리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어. 내 습관이에요. 뼈 어딨어, 씨. 알았어. 왜 그래? 내 밥 먹는 소리인데 왜 그래요? 아줌마, 이거 좀 치워주세요. 엄마, 내 식단이야. 신부님요? 내가 충고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 어차피 얘기 잘 안 들을 테니까. 아, 난. 자, 예, 야구로 예를 들면 스코어 9-0. 9-0. 9회 말 투아웃에 주자는 없어. 마지막 타자야. 근데 투수 앞에 따블을 치는 상황이야. 근데 그때 감독 선수 다 받고 구단주한테 전화하면 뭐합니까? 네? 제발 이기는 게임을 하시라고. 나 야구 하나도 몰라, 야구를. 뭐 성직자라서 아예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바티칸까지 다 투수수 놓고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네? 야, 너 내 앞에서 주댕이까지 말했지. 취했다고. 야? 어? 사제로서의 정의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요새 그 정의라는 거요, 슈퍼맨 쫄바지 위에 입은 이 반스 같은 거야. 완전 웃겨. 구대영 씨, 요즘 슈퍼맨도 쫄바지 근데 안 입어. 영화 좀 봐요. 아무리 영어 써도, 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듣고 못 해지는 일이 있어요. 교황님이 아니라 교황님 할애비가 와도. 왜요? 왜 또 치려고? 치세요! 고만 빼고. 신부님은 정상이 아니야! 왜 본인만 몰라? 됐어. 야, 누나요. 야, 네가 쏜다 그랬지? 아니, 그리고 알바님. 왕만두 원 플러스 원이지? 예, 왕만두 원. 저는 중국만두를 닮았어요. 아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마음속에 아로 새기라고요. 아로. 알았어? 예. 격박을 지르고 그래요, 사람은. 아니, 잘못을 했으니까 따끔하게 말하는 거죠. 누가 윽박을 질러 했으면. 아우, 술 냄새.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 막 반말하고 막말하고 이러는 거 갑질이에요, 갑질. 그죠? 갑질이라뇨. 윗사람의 마음으로 몇 년생?
아, 예. 93년생이요. 93? 93? 93이래요, 93. 93년도 은하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93년에 슈메이커 랩의 혜성이 발견됐고요. 목성이랑 충동설이... 그거 봐요. 내가 한참 윗사람이잖아요. 윗사람 무슨 꼰대, 씨 꼰대 형가. 그렇지? 꼰대 형 가요. 안녕. 안녕하세요. 야, 부상은 좀 길고 너무 했다. 조심히 있습니다. 아유, 누가 바닥에... 아유, 신부님! 아니, 아우 좀... 아니, 뭔 술을 이렇게 내리려 깨주셨어요, 정말! 에이, 괜찮으세요? 누가, 뭐야? 아, 나예요, 나. 어, 영감이... 근데 함부로 신부 몸에 손을 대고 그래요? 아니, 내가 신부님 몸 만져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신부님 몸을 만져요, 난 참... 한 번 더 손 대면... 어, 한 번 더 손 대면 아주... 야, 이렇게... 막 이러서 막 이러셨대요? 아, 몰라. 근데 우리 영감님은 얼마나 또 썩어빠져야 만족하실 거예요? 아, 말참도 하다 정말. 신부님, 난요 아직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부패할 수가 없어요. 이 똑똑한 양반이 뭘 모르시네. 권력이 부패하는 게 아니고 부패한 사람이 권력에 다가가는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 영감님은 딱이야, 딱 알아들었으니까 딱 들어가셔서 딱 씻고 딱 주무세요. 아유, 아, 오늘도 나란 일 하시느라 쎄빠이셨습니다. 네. 아유, 정말 한결같이 성스럽게 먹겠다 정말. 이 똑똑한 양반이 뭘 모르시네. 권력이 부패하는 게 아니고 부패한 사람이 권력에 다가가는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 영감님은 딱이야, 딱. 땡. 오우씨. 자, 이거 드셔. 이거 엄청 맛있어요. 이거 먹으라고 자는 사람들을 다 깨우신 거예요. 어, 벌써 자요. 야식 먹고 자. 이거 엄청 맛있어요. 자, 한 시간. 아니, 저기 식사 기도를. 김순희님도. 아, 뜨거워. 아, 입사. 호흡 울면서 천천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아무 일 없었는데요. 왜요? 소주 드릴까, 소주? 아니요. 이것만 먹겠습니다.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니까. 간장. 제가 간장 가져올게. 잠깐만요, 간장이랑 같이 드세요. 제가 제조 해드릴게요. 어머나, 어떡해. 아이고, 놔두세요, 신부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야, 놔두세요. 아유, 예. 어디고 보험 없어서. 들어가 주무세요. 저희 다 먹고 잘게요. 그러실래요? 예. 그러면 저는 먼저 들어가서. 저는 제가 사온 만두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호호 불면서 이렇게 신부님? 호 불면서 이거 이렇게 드세요. 제가 간장도 찍어드리고. 어, 이제는 안 뜨거울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제가 다 시켰어요. 자, 드세요. 어,
저는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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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아, 진짜 수도사 생활 위기 온다 정말. 아니 오늘은 또 왜 저러신대요? 웃으시니까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신부님은 마음이 안 좋죠. 나는 무섭습니다. 아, 이젠 화도 모자라서 오락가락하기까지 정말.